안녕하세요, 엔나입니다. 오늘은 줌 H1N과 줌 H1의 비교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줌 H1N은 줌 H1의 개량 버전이기 때문에 음질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은 그래도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은 오늘은 세 가지 테스트를 해볼 거예요. 첫 번째는 음성을 요 다이렉트로 녹음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, 두 번째는 요 라인인의 핀마이크를 꽂아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. 그리고 요게 스테레오 마이크니까 세 번째로는 요 음악을 직접 녹음을 해보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. 네,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여기가 시내라서 밖에서 들어오는 소음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소리가 약간 나는 조명을 꺼가지고 노이즈를 좀 줄였습니다. 그러면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H1은 인풋 레벨 80이고요. 요 H1N은 8로 맞춰놨습니다. 그럼 시작해 볼게요. 하하하하 파파파파. 줌 H1N 마이크 테스트.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. 근심 걱정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,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. 미련 따위 저 하늘에 던져버리고. This is 줌 H1 마이크 테스트. This is 줌 H1 마이크 테스트.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. 근심 걱정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,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. 미련 따위 저 하늘에 던져버리고. 근데 이 마이크는 저렴한 2만원짜리 마이크예요.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. This is 줌 H1N 핀마이크 테스트. This is 줌 H1N 핀마이크 테스트.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. 근심 걱정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,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. 미련 따위 저 하늘에 던져버리고. This is 줌 H1 핀마이크 테스트. This is 줌 H1 핀마이크 테스트.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봐요. 근심 걱정 저 바다에 던져버리고,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나요. 미련 따위 저 하늘에 던져버리고. 네,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피커에 음악을 틀어놓고 녹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렇게 세 가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. 음질이라는 게 주관적인 거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